지난번에 영상에서도 양준일 가수 양준일 씨를 어록이라고 해서 소개를 했지만 또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랩을 하는 가수 김하온이라는 고등 래퍼에 나왔던 어떤 친구의 말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병재라는 이제 같이 힙합을 하는 그 고등 래퍼에 나왔던 친구였죠. 그 친구가 김하온에게 고등 래퍼에 나왔다가 시즌 1에 나왔다가 아마 김하온이라는 친구가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즌 2에 재도전할 때까지 뭘 하고 지냈는지 무엇을 노력했는지를 이제 물어봅니다. 김하온에게 너는 1년 동안 무엇을 제일 노력하며 지냈어?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김하온이 이런 말을 해요.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잖아. 노력이 없으면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다.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도 할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No pain, no gain이라는 나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즐기고 노력을 많이 했다. 긍정적으로 노력을 했다.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하나의 프레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고통 없이는 없는 게 없다는 말이 너무 잔인하지 않아? 라는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저는 되게 뭉클했고 감동적이었을 뿐 아니라 혼자서 막큰 소리로 웃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이 얘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아이 한 고등학생의 말 속에서, 더구나 그것이 말만이 아닌 그 친구의 삶 속에서 구현되었던 어떤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 이 이야기를요. 18살 된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한 말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이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인 어린 젊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오히려 할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30대, 40대, 50대, 60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시대가 만든,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특정한 프레임에 갇혀서 살기가 쉽거든요. 그것을 스스로 깨고 나가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시즌 1에 나와서 탈락을 했고 시즌 2를 준비할 때까지 본인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라는 것을, 이 No pain, no gain이라는 것을 거의 신앙처럼 믿고 따르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너는 더 노력해야 돼.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거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하를 한달까요? 그래서 좀 어찌 보면 좀 고통을 괴롭게 막 열심히 노력하는, 과도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이런 고통스러운 노력, 이런 것들을 좀 미화하고 있는 듯한 이런 것에 어떤 경종을 울리는 이런 한마디 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노력해야지만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있는 이대로 여러분이 가지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대로의 나의 있는 그대로의 향기, 지금 이대로의 나라는 존재 자체, 이것으로서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이대로는 정말 실패인 것이고, 더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존재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노력을 제가 그렇다고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력은 노력대로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가장 어떤 중요한 가르침인데요. 무집착, 무소유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인도의 아주 유명한 그 바가바드 기타라는 힌두교 가르침에서도 카르마 요가라고 해서 집착하는 법 없이 너가 원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러나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면 너는 가장 높은 곳을 헐헐 날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 사상 철학에는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는
뭐랄까, 요즘의 시대가 이제 조금씩 이런 어떤 지혜의 전통,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에서 좀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 같으면 무조건 성적이 좋고, 공부를 잘하고, 학벌이 좋고, 이런 사람들을, 또 유능한, 이런 사람들을 회사에서 선발을 했다면, 요즘 대기업에서는 뭐 창의력 면접 같은 것들을 본다 그래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사람만의 개성, 또그 사람만의 색깔, 어떤 놀라운 자기다운 어떤 개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드러나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고,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노래를 정말 잘하는 사람을 뽑기보다는 자기다운 색깔을 지닌 가수, 자기다운 어떤 개성과 매력을 지닌, 노래는 조금 서툴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뽑거든요. 이게 아름다운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점은 우리 모두는 특정한 조건을 두고서 선발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은 잘나고 어떤 사람은 못난 게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는 어떤 특정한 관점에서는 모두 다 지금 이대로 완전하고, 지금 이대로 완벽하고, 지금 이대로가 가장 놀라운 성취를 이룬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나는 이 정도는 성공을 해야지만 나는 성공한 거야 라는 그런 어떤 틀, 프레임에 갇혀 있지만 않는다면, 지금 이대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색깔, 나만이 할수 있는 방식, 나만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즐거움, 행복, 이것은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구현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막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이미 나로서 완전히 구현되어 있고, 이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수 없는 완전한 나다운 방식의 성공입니다. 나다운 방식의 진리가 드러난 것이죠. 이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존재하죠. 어떤 성공을 거두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거둘 수도 있고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이런 것, 이렇게 해야지만 성공이야 라는 것도 하나의 프레임에 갇힌 생각일 수 있죠. 사실은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이 성공적입니다. 내가 반드시 저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되라는 그한 생각만 내려놓는다면, 지금 우리는 지금 이대로 이미 성공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더라도 내가 나를 가슴 뛰게 하는, 내 머리가 규정지은 어떤 성공의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머리로 이렇게 해야 해 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더라도, 거기 과도한 집착이 없으면 내가 머리가 원하는 방식보다도 가슴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걸 향해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집착이 없으면서요.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어떤 방법대로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뉴에이지 책에 보면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 또한 자기다운 방식으로, 내 가슴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것에 대한 자기다움의 어떤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죠. 남들은 부처님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나답게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 가장 나다운 방식으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걸맞는 어떤 미래의 인재상이랄까요? 가장 뭐랄까, 이 시대가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성취되어 있고, 이미 나는 나답게 가장 완전하게 이 세상 70억 인구 가운데 가장 나다운 사람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거든요. 완벽한 성공입니다. 어떤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가장 나다운 이대로로서 완전한 어떤 이 행복감, 이 감사함, 이 아름다움을 가지고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도한 긴장감 없이 난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 하는, 내가 성공하려면 아직 멀었어 하는 그런 스트레스 없이 지금 이대로도 완전하고 지금 이대로도 아름답지만 나는 내가 가슴 뛰는 일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된다면 매 순간이 성공입니다. 성공해야지만 성공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조차 성공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인 것이죠. 나는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좌절을 통해서 나다운 방식의 삶을 배워나가고 있고 나다운 방식으로 삶을 깨달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공의 길을, 어떤 산에도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해서 올라가야 하듯이 그런 자연스러운 삶의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런 사람에게는 실패라는 것이 없어요. 삶은 완전한 성공입니다. 이 성공이라는 것은 때로는 실패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즐거움의 모습, 때로는 어떤 괴로움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삶은 있는 그대로 성공적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생각으로는 이건 실패고 저건 성공이야. 내 인생에 이건 없었어야 되고 저건 좋았던 일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은, 저마다 우리 모두가 살아왔던 나의 삶은 완전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은 싹 빼서 버리고 싶겠지만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일 수가 없어요. 그 나빴던 경험조차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심지어는 그것이 힘들고 괴로웠었을지라도 그 또한 성공적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지혜를 배우고 삶을 배웠기 때문이죠. 설마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다면 그걸 지금 참회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스스로 마음을 비우고 용서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일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서 성공적인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삶에서 지혜를 수확해 나갑니다. 모든 삶은 그대로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매 순간이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이 과도하게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 뛰는 삶을 살게 되면 스트레스 없이, 부담 없이 릴렉스한 상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제가 히말라야를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나머지 너무 가슴 뛰는 마음으로 히말라야 한 5,500 고지 되는 곳을 그 무거운 걸망을 짊어지고 혼자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제 인생에서 육체적으로 봤을 땐 가장 힘들었던 시기일 수도 있죠. 그러나 제 마음은 더없이 행복하고 더없이 기쁘고 즐거웠던 시기였거든요. 육체적으로 봤을 땐 가장 노력을 많이 했던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히말라야를 오르고 내려오면서 거의 단 한 순간도 힘들었다거나 막 괴로웠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엄청 큰 노력을 했지만 전혀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나 즐거워서 했던 일이기 때문이죠. 제가 어디 뭐 신문사나 이런 데서 특정한 주제를 주고 언제까지 글을 써주십시오 하면 글이 잘 안 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가슴속에서 우러나와서 나도 모르게 컴퓨터 위에 손을 올리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 정말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간 거지 할 정도로 한두 시간 있다가 마침표를 찍고 나서 시계를 보면 시간이 너무 그냥 삽시간에 지나갔다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2시간, 3시간을 앉아서 어떻게 글만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노력한 바가 없어요. 그게 내가 억지로 노력한다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뭐랄까, 완벽한 결과, 가장 정말 아름다운 결과들, 그런 것들을 볼수 있거든요. 즉,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하는 법 없이 노력할 때,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나다운 방식으로 할 때는 해도 한 바가 없어요. 노자도 이것을 무위자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불교에서도 무위법이라는 말을 하는데, 위가 할 위자, 애쓰고 노력한다는 얘기거든요.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노력입니다. 무위자연으로서 애쓰는 법 없이 할때 우리는 가장 뭐랄까 완전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게 이 김하온 가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No Pain No Gain이라는 것이 하나의 프레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No Pain No Gain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친구는 노력하되 노력한 법 없이 노력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No Pain No Gain이라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즐기려고 노력을 한것 같아. 그전에는 어떻게든 이 음악을 통해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음악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부모님에게 좀 이렇게 독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1등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강박 집착이 있었다면 이 마음 한 생각을 돌이키고 나서는 내가 그냥 즐기면서 하자. 즐겁게 하자. 내가 즐겁게 음악을 하자. 그것 자체가 목적이다. 나는 이것을 통해 성공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해 하는 건 머릿속 생각이죠. 그러나 내가 음악을 즐겁게 하고 싶어 하는 건 가슴을 따르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만들어 놓은 집착을 따르지 않고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고 싶은 걸 가슴으로 즐기며 하게 될 때, 진정 원하는 것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와 같아요. 진정한 성공은 과도한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삶을 즐기고 삶을 누리고 매 순간을 온전히 그 순간 속에 뛰어들어서 존재하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가치 같은 것을 얻게 되죠. 이 김하온이라는 가수가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어린 왕자라는 어떤 책을 보고서 아마 가사를 썼나 보죠. 어린 왕자의 등장인물이 자기가 술 주정뱅이인 것을 잊으려고 또 술을 먹는 모습을 보고 모순적인 것이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면 그냥 술 주정뱅이인 나 자신을 그냥 사랑해 주겠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놀라운 것이죠. 이것은 그냥 나오기 쉽지 않은 말이거든요. 되게 쉽게 툭 던진 말이지만 삶 속에 이렇게 녹아들지 않고선 이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불안장애가 있다. 내가 자꾸 화가 많다. 누군가를 자꾸 화를 내고 미워한다. 내가 너무 술을 많이 먹는다. 마음에 안 드는 어떤 모습이 지금 나에게 있다. 우린 그럴 때 이러한 나를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못난 나, 이렇게 능력 없는 나, 이렇게 몸에 병이 있는 나, 또 이렇게 어떤 강박장애가 있는 나.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요즘에 몇분 계시대요. 집에서 나오고 나면 하루 종일 집에 가스를 끄지 않은 거 아닐까? 가스불이 안 꺼진 거 아닐까? 체크를 하고 나왔음에도 그 강박적인 생각이 자꾸 반복돼서 하루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나는 왜 자꾸 이렇게 강박적인 생각 때문에 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걸까? 이런 나는 싫어. 내가 좀 정상적이 되었으면 좋겠어. 난왜 이렇게 불안장애가 있는 거지? 이 불안함, 초조함, 이런 게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명상을 배워볼까? 수행을 해볼까? 마음 공부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좋은데, 그 모든 방법이 명상을 통해서,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로 가고자 하는 추구심이죠. 즉, 이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한 애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노력이 지금 이대로의 불안하고 초조하고 강박적인 술주정뱅이인 나를 버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의 나와 싸우고자 하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이대로인데, 있는 이대로의 나는 이런 모습인데, 이것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와 싸우는 것이라 보니까 싸우는 것도 나고, 대항하는 것도 나라서 두 배, 세 배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강박 초조에서 벗어나야 해 하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이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시도. 어떤 시도냐면, 술주정뱅인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허용해주고, 받아들이고, 사랑해주는 시도. 이걸 버리고 나는 술주정뱅이 아닌 삶으로 바뀔 거야 라는 생각 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강박적인 나를 버리고 그것이 없는 멀쩡한 나로 바뀔 거야 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대로의 불안하고 강박 초조한 나를 온전히 허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김아온이 얘기한 것처럼 나라면 그냥 술주정뱅이인 나 자신을 사랑하겠어 라고 한 말처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 그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것을 살아주고 그것을 직면해주고 그 현실과 맞닥뜨려 주는 게 필요한 것이죠. 지금은 그것을 피해서 달아나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이 상황과 내가 마주해주고 온전히 흡수해주고 허용해주는 그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받아들임이고, 그랬을 때 사실은 진정한 근원에서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내가 나 자신과 싸우지 않게 되고, 어떤 근원적인 나 자신의 근원이 나를 저절로 치유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강박과 초조라는 것,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그 부분은 지금 나에게 찾아왔잖아요. 지금 나에게 온 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내가 바로 진실이고, 나를 찾아온 이대로의 삶이 바로 진실입니다. 그 진실은 나에게 왜 왔을까요? 나에게 흡수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에게 경험되어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그것을 자꾸 거부하다 보니까, 흡수가 안 되니까, 흡수가 되어야지만 없어질 텐데, 흡수가 안 되니까 없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밀쳐내고 싸우려 하면 싸우려 할수록, 그게 밀쳐내지는 것이 아니라, 흡수가 돼야 되는데 내가 밀쳐내니까 이건 더큰 힘을 가지고 흡수를 시키려고 더 크게 나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힘을 완전히 빼고 항복하고 포기해버리고 릴렉스한 채 너가 나를 한방 때려라. 그냥 그대로 맞아주겠다. 맞는 나를 허용해주겠다. 맞는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해주겠다. 이 못난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허용해주고 받아들이고 사랑해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속으로 뛰어들어서 완전히 초조한 내가 되어보세요. 불안한 내가 되어보시고, 강박적인 내가 되어보시고, 뭔가 부끄러운 점 있는 나, 무능한 나, 못난 나, 능력 없는 나를 완전히 허용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한 나로서 온전히 받아들여줘 보세요. 그랬을 때 사실은 진정으로 내 내면에서 근원적인 어떤 변화가 시작됩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즉, 지금 이 김아온이라는 이 친구가 쓴 가사에 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어디에도 없으며 동시에 어디에나 있구나. 우린 앞만 보고 살도록 배웠으니까 주위에 남아있던 행복을 놓쳐서 빛나지 못했던 거야. 행복을 찾는 동안은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
내가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이러한 행복을 향해 나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추구하는 동안은 행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머릿속으로 만들어 놓은 이것이 행복이야. 지금 이대로 나는 부족하고 부족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이걸 없애버리고 나면 그때 가서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이 있는 동안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이 어디에도 없죠. 근데 그 생각만 내려놓는다면 행복은 어디에도 없는 줄 알았는데 행복은 동시에 어디에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앞만 보도록 살도록 우리는 배워왔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추구하도록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도록만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 이미 드러나 있었던 이 완전한 행복을 보지 못하도록 조건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는 순간, 지금 여기라는 완전한 이 진실의 자리로 돌아오는 순간, 삶은 근원에서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떤 변화냐 하면, 그동안 내 스스로 만들었던 부족함, 우울함, 외로움, 못나고,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들고 행복하지 못하던 나, 괴로운 나, 이 내가 아니라 이미 있었던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더라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내 존재 근원에 나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이미 그것이었던 그 근원적인 진정한 행복, 진정한 괴로움의 소멸, 진정한 나 자신. 진정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온전한 사랑과 자비, 이대로 아무 문제 없는 진짜가 무엇인지, 나라는 존재의 진실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런 변화를 맞기 시작합니다. 이게 삶의 근원적인 전환점이에요. 이 전환을 맞으려면 결론적으로 지금 없는 것을 원하고 추구하고 얻고자 지금 이대로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려는 마음을 그 집착심을 내려놔야 되죠. 나아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 가슴이 원하는 것을 함이 없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과도한 집착은 어디에도 없어요. 지금 이대로를 완전히 허용하고 완전히 받아들이고 완전히 사랑해 주는 것을 통해서 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구나. 아, 완전했구나라는 사실을 알면 노력이, 집착 없는 노력이 시작됩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게 돼요. 쉬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껏 쉬게 됩니다. 근데 마음껏 쉬고 나면 또 새로운 어떤 에너지가 샘솟거든요. 왜쉴수 있을까요? 왜 릴렉스 할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푹쉴수 있을까요?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는 사실, 지금 여기가 완전한 진실이라는 사실에 눈뜨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비로소 내 인생 처음으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로 돌아와서 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아, 내 인생은 나는 그동안 못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 나는 잘 살았구나. 괜찮다, 괜찮다 해줄 수 있고 수고했다, 수고했다 해줄 수 있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줄 수 있고, 나 자신을 완전히 토닥거려 줄수 있고, 모든 것이 이대로 이미 성취가 끝났구나라는 사실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안심하고, 완전히 허용하고, 완전히 사랑하고, 모든 목적지에 이미 도달했어요. 도달했는데, 더 놀라운 점은 이미 도착한 사람은 욕심의 에너지가 아니라 더큰 근원의 에너지가 펄펄 살아 숨쉬게 됩니다. 아주 살아있는 어떤 펄펄 뛰는 생선처럼 진정으로 힘과 에너지가 넘치게 돼요. 그래서 노패인 노개인을 증득했는데 깨달았는데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완전히 쉬기 시작했는데 더큰 노력, 이 우주 법계 전체가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은 전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에너지 소진이 없는 마치 어린 아이들과 같이 어린 아이들은 오전에 막 신나게 놀잖아요. 100%를 놀거든요. 부모님이 오후에 더 재밌는 데갈 거니까 오전에 조금만 놀아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100% 놉니다. 그런데 차 타고 이동하는 동안 완전히 100% 잠들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100% 에너지 충전이 돼서 또다시 새로운 놀이터에서 100% 놉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매 순간이 100% 자신을 연소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무집착하고 무소유하고 릴렉스하고 명상을 하고 마음을 비우는 사람은 열심히 살지 않을 것이다. 열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큰 열정이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걸 완전히 쉰 분이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인류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학자들을 모아놓고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했던 어떤 사람, 세속적인 성취나 뭐 모든 성취를 포함해서 가장 큰 성취를 이룬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선정을 했었던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1등이었다 그랬는데, 그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당신 당대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셨습니다. 사찰이 막 수백 개 이상을, 예, 쉽게 말해 창건을 하셨고, 그 당시 16개 나라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국왕들이 부처님을 어떤 존경하고 믿고 따르면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기도 했고요. 세속적으로도 엄청난 성공을 하셨거든요. 끊임없이 걷고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끊임없이 전법을 하셨습니다. 전법이라는 게 불교를 포교했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완전히 쉰 분인데 완전히 살아나는 것이죠. 이게 100%를 쉬게 됐을 때 100%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집착과 욕망 없이 힘을 뺀채 완전히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어떤 삶입니다. 아, 제가 오늘 이제 이 김하온이라는 힙합을 하는 이 젊은 어린 친구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삶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또 좋은 어떤 어록이나 또 유명한 사람들이 했던 좋은 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이렇게 댓글로도 좀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또는 뭐 좋은 영화라든지 뭐 이런 좋은 것들을 알려주시면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또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